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저 뒤에까지 꽉 찼는데 우리 길에 계신 분들 좀 이따 행진할 때는 다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좋은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먹고 감옥에 가 있고 정치적인 강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살린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중민주주의로 가지는 세력 우리 태극기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켜서 이 민중민주주의 세력, 종북 좌파 세력, 우리 힘으로 몰아냅시다! 세계적인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웃는 재판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묵시적 청탁,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저 새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묵시적 살인되는 거예요 살인. 이게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며칠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했던 한명숙이 2년 형 살고 8억 추징금 내야 되는데 형만 살고 나왔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영웅이 나오는 같이 전부 다 줄 서가지고 꽃다발 던지고 하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야당 대표라는 작자 추미애는 무슨 사법적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따지면은 돈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고 정치적 감금시킨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정권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씨 나라 망가 추리했는데 이 사법부 완전히 좌파 독재의 도구로 설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은 통진당을 인정하는 사람 헌법재판소장 시키고 정교조 인정하는 사람 대법원장 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외쪽만 바라보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실의 민정수석 이 사람들 전부 좌파들인데 여러분 법은 말이죠 공정성과 진실이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의 눈으로 두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수장들이 전부 다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법의 추수장으로 나눴는데 대한민국의 법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파면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법치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법의 시스템에 있는 가장 수장들을 저렇게 하느냐? 바로 문재인 씨가 얘기한 대로 보수를 불타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수파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진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의가 법이 되면은 국민의 저항과 투쟁은 우리들의 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 다 같이 투쟁하자! 오늘 보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언론 방송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좌파 독재 하려니까 법은 전부 왼쪽 눈으로 보는 사람 다 놓고 방송 장악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하고 법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입에다가 제갈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짓
이 불법, 이 잘못됨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 진실이 묻혀버리는 세상,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 법치가 무너지는 세상,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 올려줄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하자! 여러분, 미국에 제가 인터뷰를 두 번을 했는데 미국의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북한에 좋은 얘기들만 합니까? 미국의 시각은 언제라도 북한을 북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문재인 씨, 대한민국 지킬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일 지켜봤더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문재인 씨를 참사공화국이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예! 인사참사! 인사참사! 외교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안보참사! 정책참사! 정책참사! 오늘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요. 사법참사! 사법참사! 이 참사공화국 5년 동안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다 틀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 처음 할 때 몇백 명 모였는데 오늘 10만 이상 모였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아까 우리 건국대 회장 말씀대로 10만이 100만 되고 100만이 1000만의 태극기를 이룰 때 이 잘못된 정권, 이 잘못된 좌파 독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고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에 거짓에 반드시 진실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조작과 편파 방송에 의해서 억울하게 파면되신 박근혜 대통령, 저들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일주일에 네 번씩 10시간씩 개편해서 체력 다 떨어뜨리고 정신 혼미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선택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막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로 역사에 재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1심, 2심, 3심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홍준표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홍준표 해결하는 방법은 대법원에서 감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잡놈이면은 홍준표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 하고 앉아는 그 사람들 다 잡놈 떨거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그냥 놔두고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 종북 좌파 세력, 종북 좌파 세력, 아로 통진당 아로 세력, 민노총 떨거지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에 칼 꽂은 유성민과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 배신자들, 그 배신자 만년에 홍준표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들한테 정권 넘겨주고 우리 우파의 중심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하는 이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역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폐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배신자 세력, 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동기들이여, 우리가 졌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같이 함께합시다. 조원진 지지 안 했던 세력들,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데 우리 두 손에 투하름품을 품고 다 같이 이분들 환영해야 됩니다. 문재인 씨,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 인정 못한다. 그런데 조은진이는 대통령 같이 대통령 후보 나가놓고 인정 못한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 나가는 것은 대통령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언론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된 가짜 탄핵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매라도 나가지고 텔레비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거리 말아 말이야. 36년에 일본의 압제도 이겨낸 나라, 동족상단의 전쟁도 이겨낸 나라, 그 갈등과 분열을 이기고 세계 10대 강국이 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 세력들은 우습게 보는데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말이야. 이 태극기가 있는 한 너거 좌파 독재 우리가 반드시 막아낸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8개월 동안 뒤졌는데 10원 한 푼 밥 먹지 않은 거 밝혀졌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 검찰과 특검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는데 고작 증거가 묵시적 정탁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블랙리스트 무죄, K-미래재단 무죄, 도대체 현직 대통령 1500만 표를 가진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 받으면 시키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좌파세력하고 손잡고 이 파면시키고 나니까 처음에 자기들의 리기 기멋이 정통성이 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 그냥 유지하려고 80조 갖다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기 인기 유지하기 위해서 80조 갖다 붙는 대통령, 저는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안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대한민국도 망하고 미래에 대한민국도 망친 사람 이 문재인 씨, 만약에 5년 동안 대선 집권하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북 좌파 세력들, 통진당 아로사당 세력들, 정교조 민노총 뜨리거지들, 우리가 잠시 졌지만은 오늘 이 태극기를 들고 10만의 태극기 민주신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태극기로 하나 되자. 태극기로 하나 되어 좌파 독재 막아내자. 법치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 진실 우리가 바로 세우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9월 달에 구형하고 10월 17일까지 1심 선고하게 돼 있는데 이 1심 선고 이재용이 같이 얼렁뚱땅하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들, 너희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켰던 시장경제자본주의를 위해서라도 민중민주주의파 가짜 촛불 혁명파들한테 우리 태극기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대한민국
만세! 애국동지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백악기만 될 것이 아니고 저 용기 없는 우파, 비겁한 우파, 이 자한당 같은 우파들하고 한판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백악기로 하나 뭉쳐서 용기 없는 우파들 몰아내고 보수 우파의 기치를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보수 우파는 이제 좌파들한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잘못된 탄핵 보고도 백악기를 놓았던 그러한 비겁한 우파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데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다 같이 투쟁해야 합니다. 동지들이여, 다 같이 투쟁하자. 구호함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묵시자 내민제, 묵시자 나라 발판체, 문재인은 물러나라.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8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다 뒤졌는데도 10원 한 푼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제 블랙리스트 무죄, K미르재단 무죄,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1500만 표 이상 받은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겁이 나니까 인신강금, 정치적 인신강금에서 인권유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과 이 불의와 이 불법을 돕고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동, 업무, 편파, 기획된 거짓 탄핵, 가짜 탄핵, 우리 태극기의 혁명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 같이 거짓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 다 같이 투쟁합시다. 투쟁합시다. 여러분, 돈 처먹고 2년 옥살이하고 8억 추징금도 못 낸 난 전직 부총리 한명숙이가 나왔는데 그거 가가지고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을 말 한마디로 엮어가지고 탄핵 파면시키는 이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동지들이여,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깃발에, 여러분의 태극기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같이 투쟁하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헌법소장, 대법관, 민정수석까지 전부 다 왼쪽 눈만 가지고 있는 놈들 다 집어넣어서 법치 시스템 만든 나라, 지금까지 이런 좌파 독재 봤습니까, 여러분? 방송 통신 다 장악해 가지고 우파 국민들한테, 보수 국민들한테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좌파 독재 우리 태극기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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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문재인 씨를 놔두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한민국 땅에 북한의 미사일 하나라도 쏟아지면은 그 지도자
문재인 씨는 역적 아니겠어요? 한미동맹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쟁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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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100일 만에 64년 동안의 한미동맹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법치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러한 무능의 정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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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인사참사! 인사참사! 외교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안보참사! 정책참사! 정책참사! 사법참사! 사법참사! 앞으로 더 놔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사 나올 텐데 이 참사공화국 백악기의 깃발로 다 같이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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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청와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고 다 같이!